격자 사이로 수양 파들이 시시시시 제 목돌면 밤이 늦도록 잠 못 이루는 여인은 노래에 기대어오네. 잔꽃 무늬가 가득 수놓인 소맷뿌리를 동여맬 때 철없던 소년을 내님이 오시길 빌었다네. 어찌 지라하십니까 그 심리가 그 빛나던 난대를 그저 다 잊으라면 까맣게 잊힐 줄 아십니까? 와 좋다. 나를 부르던 목소리 이제와 간대였고 새처럼 멀멀 날아가신 원초적인 질문인데 뭐 하시던 분이세요? 진짜 너무 궁금해.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판소리과를 나왔습니다. 판소리. 판소리를 많이 배우지 않고 그 학교에 입학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서 연습을 8시간씩 했거든요, 하루에. 그러다 보니까 목을 못 쓰게 됐고 집안 사정도 어려워지면서 제가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그때부터 했어요. 그래도 어머니가 그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해주셔서. 와, 멋지시다. 멋지시다. 멋진 어머니입니다. 예. 네,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기 어머니 지지 아래서 연기하고 있습니다.